이 한 장의 사진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명 컴퓨터인데 액자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액자부터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걸어도 내부와 외부가 명확히 분리되도록 검은색 프레임을 선택했죠. 옆에서 봤을 때도 컴퓨터 부품만 너무 돌출되지 않도록 두꺼운 액자를 골랐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커스텀 PC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벽돌 같은 파워의 배치와 거기에 주렁주렁 달린 선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것들을 뒤로 숨겨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깔끔하지만 측면에서 보면 파워 때문에 지저분하게 됩니다. 저는 어디에서 봐도 멋지고 실제로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PC를 더 프레임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작고 깔끔해야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파워가 특히 중요합니다. 액자를 벽에 걸기 위해서는 파워 또한 액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격의 파워 중에서 가장 작은 플렉스 파워조차도 액자에 넣어보면 불필요하게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파워가 있습니다. 2리터 미만의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HD 플렉스사의 GAN250W 파워입니다. 크기가 정말 작은데 이 작은 크기에 그래픽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W 정도 사용하는 5060과 저전력 CPU를 조합하면 가벼운 게임과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프레임 PC에서는 단순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위해서 흰색과 검은색 단 두 가지 색상만 사용할 계획인데 HD 플렉스 특유의 색상이 다른 부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색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이와 비슷한 크기의 검은색 파워를 찾았습니다. 피코박스라는 중국산 제품인데요. 크기는 약간 더 크고 표기 용량은 250W로 동일합니다. 가격은 HD 플렉스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만 품질은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구입할 때부터 나사가 하나 망가진 상태로 왔는데요.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상품이라 교환도 못하고 그냥 씁니다. 어쨌든 색상이나 크기는 잘 맞아서 이 파워를 사용하겠습니다. 부품의 배치도 좌우 대칭이 되어서 이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메인보드는 특별한 무늬나 패턴이 없는 검은색 제품을 사용합니다. AM5 저전력 CPU를 사용할 수 있는 A620i 라이트닝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저 케이블은 10cm 흰색 제품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부품들은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그 외 케이블을 포함한 다른 것들은 모두 흰색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5060LP이고요. 브라켓은 필요 없으니 탈거하고 라이저 케이블에 연결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들을 액자에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인보드 받침을 먼저 만들고 그래픽카드 받침까지만 추가해서 테스트 출력합니다. 사이즈가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한쪽을 잘라주고 출력합니다. 부품을 올려보면 방향이 완전 틀렸죠. 다시 수정하고 그래픽카드의 높이도 살짝 올려줍니다. 이번엔 잘 맞네요. 간격도 적당합니다. 그래픽카드 반대편에는 파워를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딱 맞는 가이드를 완성합니다. 이 가이드를 그대로 액자에 올려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구멍만 남겨서 다시 출력해줍니다. 가이드는 말 그대로 액자 바닥판에 구멍을 정확히 뚫어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작은 드릴 비트부터 점차 큰 비트로 교체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오로지 스페이서와 나사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액자에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할 뿐만 아니라 부품이 액자에서 뜨기 때문에 입체적인 효과가 강조됩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부품을 배치했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부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커스텀 케이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액자 위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선 하나하나가 모두 노출되죠.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전선으로 길이만 맞춰서 커스텀 케이블을 만들었는데 액자 위에서는 이마저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케이블 대신 딱딱한 단선을 쓰려고 합니다. 흐물거리지 않고 각이 유지되기 때문에 절도 있고 멋있습니다만 제작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우선 케이블의 핀맵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파워의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24핀 케이블의 핀맵이 정확하게 1:1 대응입니다. 전선을 아웃팅만 잘하면 간단히 끝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고요. 24가닥의 선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최단거리로는 이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깔끔한 형태는 모든 케이블이 동일한 길이와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커스텀 케이블은 손이 많이 가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노출된 형태의 PC를 만들 때는 포기할 수 없는 작업이죠. 선을 반듯하게 정리해주고 둥글게 말아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24핀 케이블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CPU 케이블입니다. 시험 삼아서 최단거리로 한 줄을 만들어 봤는데 모양이 괜찮아서 이대로 8줄을 완성합니다. 선들이 떠 있는 게 입체감을 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케이블은 길기 때문에 적당히 뭉쳐서 모양만 잡아줍니다. 내부 케이블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선이 두 개 남았습니다. 바로 파워선과 모니터 선입니다. 액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액자 위로 나오면 반칙이죠. 그래서 프레임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케이블을 넣어주고 파워를 분해해서 흰색 전원선을 납땜하여 바로 연결해줍니다. HDMI 케이블은 커넥터가 커서 구멍을 크게 뚫어야 하는데 그건 싫습니다. 케이블을 잘라서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킨 후 커넥터를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부품들을 조립하고 프레임 PC를 설치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